구걸과 기도의 9가지 차이. 구걸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명은 마틴 루터.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구걸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와 구걸의 차이. 구걸과 기도의 9가지 차이. 크리스천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은 매 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최근 기독교 커뮤니티 카톡에는 미국 제자들교회 타경철 목사의 기도와 구걸의 9가지 차이라는 글이 소개됐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구걸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차이조차 모르면 결국 거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도와 구걸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걸은 기도의 대상이 모호하지만 기도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구걸은 대상을 잘 모르지만 기도는 명확하게 압니다. 세 번째, 구걸은 단회적이지만 기도는 지속적입니다. 네 번째, 구걸은 자기 소원에 집중하지만 기도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 구걸은 먼저 부르지만 기도는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여섯 번째, 구걸은 자기 뜻에 집중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일곱 번째, 구걸은 감정적이지만 기도는 인격적입니다. 여덟 번째, 구걸은 욕심이지만 기도는 계속 성장합니다. 아홉 번째, 구걸은 막연한 기대이지만 기도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구걸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